경찰은 차대 사람 사고이기 때문에 차가 가해자이고 질문자에게 벌점과 범칙금 부과하겠다고 하나요? 블박차 보험사도 차대 사람 사고는 무조건 차가 잘못이기에 치료비 대줘야 하고 합의금도 줘야 한다고 하나요? 아직 가해자 구분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경찰은 우선 진단서를 받고 난 다음에 교통조사 팀장님과 협의 후 결과를 전달해 주겠다고 하네요. 어제 보험사에도 물어봤는데요. 경찰서에서 진단서를 받고 가피 결정이 난 다음에 몇대 몇을 결정한다고 들었습니다. 차대차 사고 경우에는 금방 결정이 나는 반면에, 네, 차대차는 이거 누가 가해 차량, 누가 피해 차량, 이게 결정이 나는 반면에 차대 사람 사고에서는 시간이 더 걸린다고 하네요. 자, 그럼 어떤 상황이길래 이렇게 시간이 걸린다고 그럴까요? 자, 여러분들이 보시고, 근데 차대 사람 사고도 보면 모르나요? 네, 어떤 사고인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왕복 8차로 도로랍니다. 네, 녹색 신호 정상으로 갑니다. 1차로에 좌회전 대기 중인 차들이 있었고요. 가는데, 다시. 예, 왕복 8차로 넓은 도로, 녹색 신호에 가는데, 이때! 와, 몇 미터 전에서 나타나나요? 좌회전 대기 중인 차들 때문에 안 보이죠? 안 보이는데, 몇 미터? 요거 한 15미터 될까? 예, 잘해야 15미터 될것 같은데요? 여기 제한속도는 얼마인가요? 한 50은 되겠죠, 적어도? 아, 제한속도 60이래요. 피할 수 있나요? 뭐 이런 걸 가서 뭐 팀장님하고 협의를 해야 된대요? 뭘 이런 걸 보험사는 경찰에서 결과가 나와야 알수 있다고요? 이런 건 차대차는 몇대몇저저 가해차 피해차 금방 나오는데 차대 사람 사고는 오래 걸린다고요? 이거 어느 보험사예요? 와, 어유 큰 보험사인데 큰 보험사 이런 거 판단하는데 오래 걸린다고요? 답답하네. 이야, 아유 발등과 발가락 골절됐다고요? 그럼 치료비도 몇백만 원 나올 것 같은데요? 이걸 보험사에서 치료비 대주려고 그런다고요? 참나. 어떻습니까? 그런데요, 이런 사고 왜 났는지, 예. 도대체 그 넓은 도로를 왜 뛰었나요? 그러니까요, 재밌습니다. 보시죠. 그냥 걸었대요. 예.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걷다 보니까 맞은편에 차들이 오더래요. 그래서, 내가 빨간불에 무단횡단이구나. 그래서 다시 되돌아 뛴 거래요. 이거 보세요. 예. 그냥 가다가 신호로 바뀌고 빨간불 바뀌고 한참 됐는데, 그냥 걷다가 보니까 이쪽 차들이 오니까 내가 무단횡단이고 다시 뒤돌아서서 뛴 거래요. 이런. 아무 생각 없이. 가끔가다 스마트폰 보다가 그냥 그런 사람도 있고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러다가. 아니, 자기는 아무 생각 없어도. 블박차로서는 지나가는 걸 봤으면은 그러면 저 사람 뭐야? 근데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자, 여기서 없어요. 지나가는 못 봤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예, 지나가는 보이나? 다시 한번 여기 뭔가 있는 것 같기도 한데. 근데 이게 눈에 보이나? 이게 여기서 살짝 또 커브야, 그지? 살짝 굽어졌어요. 아, 뭔가 있는 것 같기도 하네, 여기. 예? 요거 이제 보험사 직원들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와, 보이네! 수분 그린 차죠. 에이, 그, 이랭. 자세히 보니까, 뭔가가, 아, 지금, 여기 좀 있네, 여기. 이게 보이겠어요, 커브길에? 예. 아, 맞네. 보이네. 살짝 보이네. 몇대 몇은 숨은 그림 찾기가 아닙니다. 네. 블박천자가 이렇게 가면서 그거 찾고 있겠어요? 100대 빵이고요. 이거는, 블박차 보험사가 이 무단횡단자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딱 하나 있습니다. 자, 이거. 본인이 자동차 보험으로 치료를 받기를 원한다면 일단 치료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일단입니다. 가불금으로 치료를 해드릴 수 있는데요. 그런데 나중에 우리가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거예요. 그럼 다 토해내야 돼요. 어떡하실래요?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으실래요? 아니면 자동차 보험으로 치료해드리고 다 나중에 다 토해내실래요?
몇백만 원 또는 그것이 또 경우에 따라 천만 원 이상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불박차 보험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경찰관도 오, 여기 잘 보세요. 본인은 잘 안 보이죠? 블랙박스 잘 보니까요. 여기 걸어가는 사람. 예, 여기 배낭맨 사람 있네. 여기 요거 이걸 왜 못 보셨어요? 전방주시 잘 봐야죠. 예, 여기는 횡단보도가 있잖아요. 가끔 무단횡단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걸 잘 보는 게 전방주시예요. 그래서 안전운전 의무위반, 벌점은 범칙 억울하시죠? 어쩔 수 없습니다. 대신 네 벌점은 반으로 깎아드릴게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범칙금 네 어쩔 수 없습니다. 거부하고 즉결심판 보내달라고 그러세요. 귀는 소머즈가 잘 들리고요. 눈은 두두두두두두두 600만 불의 사나이가 잘 보입니다. 아, 이 불법차 운전자는 600만 불의 사나이가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직결심판에서 무죄 받으십시오. 불법차 운전자에게 잘못 없어야 옳습니다. 네, 옳겠습니다라고 제가 표현을 하는데요. 옳습니다는 표현이 더 옳겠죠. 운전자는 물론 일상생활에서의 다양한 보장까지 한 번에 해결해주는 한문철의 초기 대응 플랜 지금 소개합니다. 변호사님. 보름 씨. 저 운전자 보험 가입하려고 하는데 뭐가 중요할까요? 뭐가 제일 필요할 것 같아요? 변호사 비용이요. 네, 사고 나서 경찰서 조사받으면 무섭잖아요. 불안하고. 네. 예전에 운전자 보험은 처음에는 변호사님들을 대주지 않았고요. 나중에 법원에 기소된 다음부터 대줬어요. 하지만 그 변호사 선임비 언제부터 필요할까요? 처음부터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한문철의 초기 대응 플랜은 사고 직후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사 선임비를 지원해주고요. 그런데 그 변호사 선임비는 우선 내 돈으로 변호사를 선임하고 영수증을 받아서 보험사에 갖다 줘야 돈을 내줘요. 돈이 없으면요? 그렇죠. 그래서 한문철의 초기 대응 플랜은 변호사를 선임한 직후 곧바로 보험사가 선임비의 50%를 특약 실손 범위에서 지원해줍니다. 아, 변호사님, 제 조카가 자전거 타고 가다가 비싼 차를 쭉 긁었거든요. 아이고, 아이고. 그래서 언니가 수백만 원을 물어주게 생겼어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경우에도 한문철의 초기 대응 플랜은 우리 애들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이 실수로 누군가에게 손해배상해줘야 될 때 특약 실손 범위에서 보장해드립니다. 보름 씨. 로드킬 사고 많이 보셨죠? 네, 이럴 때는 어떻게 보상받아요? 한문철의 초기 대응 플랜은 로드킬 사고뿐만이 아니라 낙하물 사고에 대해서도 특약으로 보장해드립니다. 정말 운전자를 위한 운전자 보험이 맞네요. 운전할 때도 운전 안 할 때도 정말 든든하네요. 그럼요. 저 한문철이 제 이름을 걸고 만들었습니다. 제대로 만들어야죠. 운전자는 물론 일상생활에서의 다양한 보장까지 한문철의 초기 대응 플랜 1644-0070 1644-0078 보험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